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전해진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동영상 사건 이후 검찰의 치욕이라고 말했습니다. 권익위에서 종결 처분할 때 그게 시그널이었거든요. 이것은 이제 10년 전에 그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 아니라고 했던 불기소 결정했던 이후에 검찰의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박은정 의원은 무혐의 판단 근거로 선물에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감사 표시 내지는 접견 수단에 그쳤다고 본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분석에 대해 그러면 명품백이 입장권이냐고 주장했습니다. 그게 접견하기 위한 목적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. 그 말 자체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. 그러면 김건희 여사 만나는데 명품백이 입장권이었다는 표현 같거든요. 김건희 여사가 뭐 미성년자나 그런 분도 아닌데 명품백으로 유인해서 만났다는 것인지 그 결정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저는 놀랐고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휴대폰이나 이런 걸 압수수색해서 당시에 정말 반환 지시를 했는지 등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또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공식 수사 결과 발표가 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.